안녕하세요. 오늘은 야외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스토브를 이용해서 라면도 끓여 먹고, 새로운 스토브도 만들고, 그리고 젓가락도 만들고,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곳은 저희 마당이고요. 아무도 없습니다, 지금. 이제 막 불이 붙었습니다. 요 스토브의 이름은 로켓 스토브입니다. 이곳은 저희 집 텃밭인데요. 라면에 들어가면 좋을 야채들 조금 수확해서 가겠습니다. 무잎이랑 배추잎, 그리고 저 옆쪽에 쪽파도 있는데요. 쪽파도 따고 가겠습니다. 쪽파입니다. 이렇게 무잎, 배추잎, 쪽파. 방금 수확한 거 싣고 오겠습니다. 요 젓가락은 한 2, 3년 전에 만든 젓가락인 것 같은데요.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. 올해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주 편합니다. 신라면 계란.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. 한꺼번에 다 넣습니다. 이제부터 기다림의 시간입니다. 다 끓였습니다. 이제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란을 아직 안 넣습니다. 짠! 아이고. 뚜껑에 먹어야 되겠죠? 으이씨. 아유. 아우, 역시 라면은 야외에서 먹어야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유, 이 배춧잎도 맛있고 무잎도 맛있고. 오늘 같은 날 날씨가 추워야 되는데 햇빛이 쨍쨍입니다. 아쉽네요. 딱 이럴 때이 뒤쪽으로 매한 마리가 쫙 날아가면 진짜 그림이 좋을 것 같은데 보이지가 않네. 까마귀라도 이쫙 날아가면 까마귀 소리만 깍깍깍깍 들리고. 아유.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먹겠습니다. 아, 햇빛은 비치고 옆에 수저부도 있고 겨울인데 아, 덥다. 덥다야. 아유. 그래. 잠깐.
여러분,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어이구. 클리어 했습니다. 다음 편에서는 스토브 만드는 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이거랑은 조금 다른 버전입니다. 요 버전은 제가 이쪽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. 커피 한잔 마시면서 마치겠습니다. 너무 더워서 내복을 벗고 왔습니다. 진작에 벗고 나올 걸. 아이고, 날씨야. 이러지 말자. 겨울인데 좀 추워야지. 아이고. 라면 먹으면서 이렇게. 아이고, 덥다, 더워. 식후 커피 한 잔. 아이고. 다음 편에는 스토브 만들기랑 또 다음 편은 젓가락 만들기. 쭉쭉 이어나가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, 최고! 유후!